그러면 그 외에 좀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, 팀장님. 어제도 이제 유로존의 경기 심리 지수가 별로 안 좋았어요. 소비 심리 지수가. 근데 오늘 이제 독일의 이포 지수. 이게 보통 유로존을 볼 때, 경제 지표를 볼 때는 이포 지수하고 IFO 기업 환경 지수하고 그다음에 제조업 지표. 이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그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일 오늘 저녁에 발표가 있어요. 이포 지수. 좀 있다가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유로존 경기 둔화 이슈가 어제 좀 이렇게 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유로화가 좀 약세를 보였고 그것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거든요. 이게 그게 이제 다시 해소가 되는지 여부. 최근 들어서 이포 지수는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뭐잘 나오는지 좀 챙겨봐야 될것 같고. 그다음에 중요한 건 내일 새벽이죠.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페이스북. 근데 사실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해서 클라우딩 쪽의 매출 추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관건이지 페이스북은 뭐 하루짜리예요. 그리고 그 다음날이 중요합니다. 아마존. 아마존이 왜 중요하냐면 아마존에 대해서 실적들이 개선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매출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하나둘씩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어요. 그 말은 아마존이 최근 매출이 줄어든다고요? 네. 이게 그래서 그쪽 소비 쪽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존도 클라우딩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은 뭐 오늘 같은 경우 내일 아침에도 자일링스랑 램노스치가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반도체 업종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내일 계속적으로 발표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내일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그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또 급변할 수가 있으니까 좀 챙겨봐야 될것 같고요. 계속적으로 해외 쪽은 경기 실적이 개선되면서 악재성 재료가 희석되는 반면에 우리는 실적이 별로 안 좋으면서 악재성 재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게 좀 문제인데 이 투자 심리는 조만간에 뭐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좀 챙겨봐야 될것 같고요. 중국은 우리하고 약간 다른 거. 테마 장세로 펼쳐지고 있어서 이게 뭐 급등했다가 또 그다음 날또 급락했다가 이런 식의 변동성을 너무 키우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짧게 단기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. 내일은 내일 무조건. 걱정하면 됩니다. 일단 걱정을 뭘 해야 되는지를 점검을 해드렸는데, 반도체 기업 좀 앞주로 해서 좀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. 우리 국내 기업들도 있으니까 일단 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성적표 확인은 우리가 제일 약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무슨 악재가 있을 때 이것을 견딜 만한 부분에 내부적인 좀 힘이 약하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지수도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